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이 곡은 제가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요. 제가 딱 뭔가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눈을 감고 들었을 때 각자의 바다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누구냐면요. 저희가 누구라요? 팝빅키스! 저희가 이틀 후인 3월 19일 날 BXS로 컴백하는 팝빅키스 맞고요. 네, 오늘 조금만 더 있으시면 뭐 스포도 있을 거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 설명 조금 더 해주세요. 아, 이 작곡가님. 아, 이 곡은 약간 제가 꿈을 꾸는, 여러분도 꿈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없으셔도 돼요, 사실. 맞아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시다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아,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항해사에 빗대서 만든 노래인데요. 딱 지금 이 바람 부는 날씨에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방금. 네. 맞아.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이번 저희 미니 앨범에 멤버들이 진짜 참여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거 외에도 저는 체인이가 작곡한 색이나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는 살까요? 가는 거세요. 그러면 제가 후렴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좋아요. 5, 6, 7, 8. My heart beats into you. 죄송해요. 약간 떨리고 떠먹었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5, 6, 7, 8. My heart beats into you. Got a charm like perfume. 빠짐없이 me. You just give me heart attack. 이 노래는 여러분 이틀 뒤죠, 저희 컴백. 네, 아니죠? 이틀 뒤. 이틀 뒤. 이틀 뒤면 풀 버전으로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이틀 뒤에 저희 컴백 앨범 들어주세요. 알았죠? 약속! 약속! 지금 벌써 몇 명 보장이 돼 있어요, 리스너분들. 맞아요.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곡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냈던 곡들 중에서도 좋은 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을 하고 엄선을 하고 엄선을 해서 좀비라는 것과 프리티 사이코라는 이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파이팅! 와, 힘이 너무 나는 파이팅 같아.